자, 지금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 머리통과 목과의 연결 부위가 지금 뭔가 각이 안 맞지. 자, 머리, 저번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머리를 갖다가 쉽게 그리는 방법으로 원을 그리고 이렇게 딱 4등분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알파벳 D를 쓰라고 그랬어. D. 알파벳 D. 이 D자를 쓰라고. 좀 이런 얼굴. 요즘에 무슨 화장품 광고 보니까 뭐 이렇게 얼굴 이런 거 이렇게 쓱 뭐 하는 그런 것도 있대. 이게 뭐 한 거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를 하나 얼굴에다 뒤집어 썼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이 중점 여기에서 머리의 십자가의 중점에서 수직과 수평 여기에서 45도가 아니라 30도 각도. 30도 각도로 목뼈가 나가요. 목뼈가 일로 나간다고. 보통. 물론 의도적으로 고개를 뒤로 당기면 더 쓰겠지. 하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약간 이런 각도로 나가.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3. 1, 2, 3. 이 정도 굵기로 목이 형성된다고. 왜? 이쪽으로 뭐 여러 가지 내장 기관이 일로 지나가고 목뼈는 이 목 뒤쪽으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율로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잘 보통 표현이 잘못되는 부분이 여기. 목과 이 두개골, 후두부 쪽이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목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잘 그려진 그림을 보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건 여러 가지 자료가 많아요. 이게 왜 이게 안 되냐면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두두부는 전두부와 후두부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이야. 그리고 센터에서 턱이 나간다. 이 뒷목이 이렇게 돌아서 일로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 목뼈가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파여요.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요것이 사람이 그 옆쪽에서 봤을 때 이 두개골의 구조 형태가 그 우리가 뭐 머리통이 잘 생겼다 못 생겼다 그런 말하지. 잘 괜찮게 생긴 머리통은 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해.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라인이 그냥 쭉 올라가면 이 절벽머리라고 그러지. 그지? 이게 들어가고 앞이 튀어나오면 앞장구라고 그러고 귀가 튀어나가면 귀장구라고 그러고 가운데가 파이면 뭐라 그래? 고구마 머리라고 해. 고구마 머리. 이렇게 된 머리. 실제로 머리를 빡빡 깎여놓으면 이런 사람 많아요. 여기가 폭 들어간다고. 여기 경계가 뭐냐면 앞쪽의 두개골과 뒤쪽의 두개골의 경계선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두개골은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눌린 찐빵 같은 모양이 약간 앞뒤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띄고 있다는 얘기야. 그 중간이 이 하악골, 턱뼈가 연결되는 부위가 일로 지나가고. 이런 구조적인 거를 갖다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그리면 계속 이런 그림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것이 손에 굳어버리면은 머리로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서 계속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인체를 그릴 때 어려운 데가 이 어깨와 날개뼈 부분이 어려워요. 사실 여기는 여러 개의 뼈가 동시에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 저기 그림이 있지만은 지금 두개골 저기 있지만은 병원에 가면은 인체 골격 입체물 이런 거 걸어놓고 있지. 그런 게 하나 있으면 빨리 이해가 되지. 입체적으로 봐야 이해가 빨리 되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저 갈비뼈 저 자체에는 동그랗게 돼 있는 럭비공 같은 형태의 이 어깨에 가서 이 삼각평판이 두 개 붙어 있는 거라고 얘기해 줬잖아. 두 개가. 얘는 어디 걸치는 게 없이 이게 옆에서 보는 늑골이라면은 이게 목뼈라면은 여기 삼각형이 두 개가 있고 앞에서 오는 빗장뼈가 여기서 결합되어 갖고 빗장뼈와 어깨뼈와 팔뼈가 여기서 다 결합이 돼 있어. 세 개가.
그래서 근육이 만약에 다 썩어서 없어지면은 이 세계에는 후루룩 떨어져 버려. 왜? 그걸 이렇게 견인하고 붙잡고 있는 부위가 하나도 없이 오직 근육과 이 갈비뼈에 얹혀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다 후루룩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가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척추를 바로 세우고 졸라면을 먼저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 이거와 이거는 몇 대 몇이?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여기가 2면 1루 3. 뭐라고, 담배깍 사이즈라고 그랬지.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라고,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뭐가 와? 손목이 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손목이고 여기서 시작이면 무조건 반을 자르면 뭐가 와? 팔꿈치가 오지. 그럼 팔꿈치가 여기면 어디야? 갈비뼈가 끝나는 데가 여기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가 갈비뼈 아니야. 이렇게 구조적으로 비례가 안 틀리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가 팔이야. 팔. 그럼 요 사이즈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 동그라미 십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여기다 놓으면은 여기까지 내려가지. 이게 뭐야? 다리 길이지. 근데 다리는 여기가 발목이야. 여기는 뭐라고 그래? 손목이라고 그랬지. 여기 손이 일로 붙잖아. 이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 쇼다리는 팔 길이가 여기까지 오고 발이 아래로 붙으면 돼. 롱다리는 여기서 조금 더 길게 싶으면 발 하나 더 내려가면 되는 거야. 그건 이제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려주면 되지. 그럼 역시 여기서부터 발목의 중간은 무릎이야. 그리고 또 뭐야? 머리 꼭지점과 어깨의 끝과 끝을 이었을 때 정삼각형이 나오면 뭐야? 표준형이야. 이 폭이 조금 늘어나면 남자형이 돼. 이게 조금 줄어들면 여자형이 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상체와 하체의 비례는 이게 갈비뼈 이거라면은 이거보다 아래가 이게 넓어지면 여자형이 되고 반대로 이게 길고 밑에가 좁아지면 남자형이 된다고. 이게 그냥 뒤집어 놓으면 딱 그게 돼 버려. 이해가 가?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건 뭐야? 이 점이 다르지. 그치? 자, 인체를 그릴 때 상체를 박스에다 넣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X를 치면은 중점이 나오지. 중점이 나오지. 이게 남자와 여자의 중점이 위와 아래가 약간 다르단 말이지. 이거와 이거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것이 이만큼이면 이거보다는 살짝 짧아지는 게 남자 스타일이면 어떻게 돼? 중점이 내려가지. 여자가 반대로 대부고 아래가 길면 중점이 올라가지. 그 사람, 남자와 여자는 몸의 중심점이 달라요. 중심점이 다르다고, 무게중심이. 머리. 팔과 다리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고무호스, 파이프처럼 그리라고 그랬지. 고무호스. 팔은 파이프 하나, 파이프 둘, 끝. 다리는 파이프 하나, 파이프 둘, 끝이야. 여기다 근육 붙이고 하, 울퉁불퉁 이런 거는 그건 나중에 연습을 해. 연습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라고. 우선순위.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만화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다 조금 신경 써서 그냥 근육 붙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뼈대를 어떻게 위치시켜서 그 모양새를 잡아내느냐. 이거 연습 때문에 이걸 하라고 그러는 거야. 만화를 하고 우리가 인체를 그리는 거는 달라. 이게 자꾸 이런 걸 그려봐. 여기 발 붙이고, 이 전체, 여기 끝이니까 반 뚝 자르고, 만세, 만세. 이런 표현법이 만화에 쓰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숙달시키려고 내가 자꾸 이걸 그려보라고. 이게 뭐 어렵냐고. 어려운 거 아니지. 그림 하나 그렸는데 지금 몇 초 걸렸어? 몇 초 안 걸렸잖아.
그 내가 하는 얘기가 마음 먹고 앉아서 그리면 스케치북 한 권으로 하루면 다 끝내. 모자랄 정도로 그게 금방 끝나버린다고 이게. 엄청나게 뭐 멋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발 같은 걸 그릴 때도 발을 그림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이때다가 뭐 그리랬어? 그냥 판대기 그리라고 그랬지. 판대기. 판대기. 손과 발은 이제 하나 요령을 가르쳐줄게. 손과 발은 마치 기와장하고 똑같아요. 기와장. 기와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오므라들었지. 여기 기와지. 우리 손과 발을 그릴 때 이걸 쫙 펴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쫙 자르고 발가락 하나, 발가락 둘, 셋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건 사람 발이 안 돼요. 모양도 안 나와, 손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되냐면 기와장을 그리고 이렇게 놓고 여기서 손 같은 경우는 전체 기와의 절반, 발가락 같은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나 4분의 1 정도. 여기서 발가락을 그려야 이 모양새가 나와. 자, 우리 손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평평하다라면 손가락을 오므렸을 때 이게 나란히 그대로 밑으로 다 내려가야 돼.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근데 우리가 손을 이렇게 안으로 내리면 한꺼번에 다 끝이 모여져, 안 모여져? 모여지지.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손바닥 자체가 기와같이 이렇게 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수록 좀 이게 오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만화 그리는 공식 중에 엄지와 새끼지는 떨어져 있지만 중지 두 개를 붙이는 게 보통 이 순정 스타일의 만화를 그리는 작가들의 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이게 사람 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엄지 손가락 하나 그렸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붙여 그려요. 그리고 새끼 손가락을 띄어 그려. 이렇게 해야 손가락에 매력이 있게 나온다. 그런 그 공식이 있어. 이걸 다 똑같이 떨어지게 이렇게 그리면 참 폼이 안 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그려봐. 뭐가 달라지나. 꼭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자연스럽게, 저기, 무슨 저기, 저거 좀 봐. 이렇게 가르칠 때는 이 그림 보면은 이 두 개가 거의 붙다시피 하고 새끼손가락 떨어지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도 이거를 갖다 연습시키냐면 무용하는 무용수들도 연습을 해요. 이거를 일부러. 발레하는 사람들도 보면 손가락 이렇게 올릴 때 이게 손가락이 어떻게 모양새가 나오는 게 좋은지를 연습을 해요. 왜냐면, 야, 저거 봐라. 이렇게 안 하거든. 예, 이런 공식을 이 만화를 그릴 때에도 적용을 시켜서 써먹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이나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 둘, 셋. 꼭 고무장갑처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나. 느낌이 다르잖아. 우리가 하는 거는 비록 만화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은 이것도 엄연히 시각 예술입니다. 예술이야, 예술. 하나의 예술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그 멋있는 것,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 이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같은 값이면은 보기 좋은 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뼈가 이렇게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끝을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손가락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거와 이건 떨어지고 두 개가 거의 붙고 하여튼 이런 그 이 손가락의 매무새조차도 그런 거를 되게 간단하게 따지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신 이 포인트는 손이라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와점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휘어져 있는 형체에서 이 손가락의 움직임이 이제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그냥 판판한 판대기가 이 조각이 다섯 개가 나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림이 안 돼.
여기서 어떻게 쪼개야 돼? 이렇게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쪼개야 돼. 여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와서 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이제 자꾸 손도 연세버려봐. 야, 너 일로 와! 할 때 손이 어떻게 되나? 세 개는 나란히 또르르 가고, 하나는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똑같이 이렇게 돼서, 야, 이렇게 안 되지. 야! 할 때 요 세 개는 이렇게 모여져. 요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보니, 요런 걸, 야, 펴 하면, 아니면 무용수나 이런, 그, 저기 뭐야, 저기 어디야,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가면 거기 무용수들 보면 손가락이 막 마음대로 막 놀잖아. 그 사람들의 손가락 모양을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만드세요. 손이 어떻게 움직이나. 아주 그냥 흉내도 못 내게 돌아간다고.